아, 근데 저도 이거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 제 화이트데이를 어렸을 때 보고 안 해가지고. 매일 우리 학교 일진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곤 하지. 그럴 때마다 나는 1학년 교실로 가서 오줌을 싸곤 했어. 야, 뒤에 문신도 했네? 양아치네, 일진이네, 일진. 난감해하던 중이었는데 남자인 네가 와서 다행이야. 맞아. 너랑 무슨, 다른 아, 무슨 친구들도 문신인지 있을 것 볼까? 같아. 나비 문신이군. 아, 저 잘할 수 있는 도구? 어딨지? 여기 있나? 여긴 아니고. 야,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쫓아오지 마! 계란이네! 냉동 참치야! 메이플 초코스가 틀림없다고! PK에서 승리했군. 이제 이 채널의 슬라임 던전은 저 유저의 것이야. 여기네. 컬렉션. 아, 아이언맨밖에 안 모으는데. 여긴 열려 있어.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목도 마르고 피곤해. 여기 수영고에 수영고. 피곤해? 플라톤이래 서양 철학의 서리성이라 아, 놀래라, 우리가 뭐야. 본대는 인간의 고유능력으로 규정되었다. 계몽주의 이후에도 이성적 사고는 인간의 지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아, 이거 여겨졌다. 스피커로 싸우는 거였던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런 고전 아이고, 아이고. 프랑스 상립고용소의 인류과학자인 댄 스퍼버 박사와 비펜스 결사대와 유보머시아처럼 이성적 사고는 순전히 사회적 현상이다. 우리가 혹시를 쓴 선풍이 나머지 쓴 것이 날 것이고 얘기 이제 안 하는데? 미안해요.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태극패 주워왔다. 천장에 붙어 있겠지. 일로 와. 꽃이 피었습니다. 야, 어딨냐? 하나도 무섭지 않다!
어 뭐야? 야 죽여 이 개자식아. 다시 하게.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었군. 죽여! 야! 이건 너! 안 돼! 안 돼! 저런 복장을 하고 딸이 학교에 갇혔는데 내 아이를 죽였어! 절대 용서 못해! 어! 사자우! 너도 마찬가지야! 제가 뭘요? 저는 그냥 소영이 사탕 주려 그런 건데! 죽어야 하는 거야! 저 수위 아저씨들 좀 죽이십시오. 내 무슨 잘못, 사탕 주려고 하는 그게 잘못인가? 개무섭네.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잡으러 오는 거야? 아 저기요. 좌로 피해주고. 또 왼쪽. 도난 경보기. 퓨즈, 퓨즈, 퓨즈! 빡대가리야. 이희민. 정신 똑바로 차려. 아니 디시바이스가? 테이라! 뭐야 시발, 나 아무것도 실수 안 했는데? 바보 같은 계집애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이거 유이왕이 나오는 그 쌍둥이 엘프 자매.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야? 또 이 노래 나와? 그만해. 멋있갱이요. 문신 보세요. 그렇게 따라가려는데 이제 알아가고. 처음부터 귀신인 줄 알았어. 언니가 못 지킨 약속. 그랬군. 이제 네가 대신해야지. 아 아니야! 반대잖아! 나 버리고 갈래 그랬는데. 아 더 빨리 가야 되네. 아 잠깐만, 쟤 버리고 가면 안 돼요? 버리자! 나 어차피 소영이 좋아해. 안 되겠다. 야 간다. 아 미안해. 하, 들고 가고 싶은데. 아이씨. 아이 그 버릴래. 빠잉. 제가 소영이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소영이 별로 안 좋은데. 아 쉽네 이렇게 깨니까. 아 살았다. 새로운 여자친구 만나야지. 어? 처먹든가. 지금까지 화이트데이였습니다.